메이저리거 류현진이 자신만의 경기 징크스를 언급했다.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류현진의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이날 MC 서장훈은 류현진이 지난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수여하는 워런 스판상을 수상했다. 이에 류현진이 지난해에는 시즌이 짧아서 운이 좋게 상을 타게 됐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MC 서장훈은 2019년에는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를 기록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감탄했다. 신동엽 역시 류현진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토론토로 이적 당시 4년간 8천만 달러에 계약했다. 연봉으로 따지면 223억 원이다. 팀 내 최고 연봉이자 국내 운동선수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엽은 팀 내에서 연봉킹 대접을 해주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류현진은 첫해 때는 당연히 해줬다. 그런데 외야수 조지 스프링어가 훨씬 더 많은 연봉, 약 279억을 받는다. 그래서 2등으로 밀려났다라고 답했다. 류현진은 징크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징크스가 많다면서 먹는 거부터 있다. 만약 첫 선발 전날 먹었던 걸 먹고 이기면 그 메뉴를 계속 먹는다. 2019년에 감자탕을 먹고 이겼는데 선발 전날 내내 감자탕을 먹었다. 원정 경기 가서도 어지간한 곳은 한국 식당이 있어서 배달시켜 먹는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MC 서장훈 역시 한 달 내내 갈비탕만 먹은 적 있다라고 공감했다. 또 류현진은 이외에도 출근할 때 집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다 지킨다. 옷 갈아입는 시간, 스트레칭, 몸 풀기, 마사지, 캐치볼 시간까지 다분 단위로 맞춘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